보실 집은 이 집입니다. 와! 들어가는 게 좋다. 좋다. 아니 뭐야? 와, 나 진짜 반갑네. 단층이네요, 단층. 단층이네. 사실 우리가 지금까지 전원주택 많이 봤지만 다 2층, 3층, 지층 이렇게 나눠지잖아요. 맞아요, 맞아요, 맞아요. 저희가 오늘 볼 집은 바로 단층입니다. 제가 무릎이 안 좋고. 네. 야, 단층이 없어, 너무 좋다. 2층이 없어. 어르신들 불편하지 않게. 맞아요. 단층인 게 좀 약간 메리트가 있네요. 네. 대지가 있기 때문에 단층을 하는 거거든요. 일단 대지 평수가 132평입니다. 와. 네, 안녕하세요. 아, 네, 안녕하세요. 네, 오늘 보실 집은 이 집입니다. 이 집 같은 경우는 여기 벽면까지 주차가 가능해서 주차는 굉장히 넓어요. 손님들한테 좋습니다. 저 정도면 관광버스도 돼, 관광버스도. 일단 마당 한번 봐주세요. 깔끔하지 않습니까? 네? 눈에 피로가 확 풀리네. 맞아요. 흔들리는 꽃들 속에서 아, 너무 예쁘다. 아니 돌길도 너무 예쁘고요. 강아지도 키우고 싶다 그랬잖아요. 여기 뭐 강아지 키우고 햇볕 잘 받는 이쪽이 조금만 텃밭을 하든지 아니면 저 안쪽 어때요? 아 그러면 일단 텃밭은 없는 거네요? 아 텃밭은 만들면 되죠. 여기 갖고 오면 되죠. 아 그럼 저 비싼 잔디를 다 뜯어내고 텃밭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. 어이가 없다. 그러니까 터만 있는 거네, 터만. 그리고 너무 좋다. 배사님수라고 그러잖아요. 지금 네. 바로 집 뒤에 산이 있고요. 그리고 이 앞에 계곡이 흐르고 있어서 폭염주의 본데 그 정도로 덥진 않아. 세습이에요. 지금 아무도 산 적이 없는. 네. 그 외관을 봤을 때 저 흰색이 드라이피트라는 소재인데 스티로폼 소재로 돼 있어요. 그래서 산에 있을 땐 가끔 딱따구리들이 이렇게 쪼면은 문제가 될 때가 있어요. 아, 그래요? 근데 이 집은 밑에 저렇게 마감재가 한 번 더 돼 있어요. 저게 타일 같은데 타일이 좀 그거를 좀 막아줄 것 같아서. 동물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그러면... 너무 드라이피트로 돼 있으면 구멍 나는 경우가 있어요. 아, 그럴 수 있겠네. 아~ 네. 계단이 있네. 현무암이네요. 현무암이요? 네. 아우 깔끔해라. 들어가 보겠습니다. 아, 문이 너무 예쁘다. 아우 깔끔하다. 여기 예쁘지 않아요? 아, 야 고급 집은 좋긴 좋다. 부엌이랑 이제 거실. 어 시원해져 줘 봐. 잘 끝내준다. 양쪽으로 큰 통창이 있으니까. 바람 하나 봐봐. 네. 아.